안내를 하실 때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. 그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그 사안처리 매뉴얼이 나와요. 그러면 저는 사안 발생하자마자 친절한 안내자. 그 이게 이게 법으로 된 거라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. 어머니께서 매뉴얼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고 제가 카페에도 올렸어요. 그럼 그 주소를 주소 알려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. 피학생 엄마나 가해생 굉장히 곤두서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생활지도부장 할 때 다 안내해줬어요. 끝까지. 그래서 이것에서 만약에 다만 주의하실 거 아마 이러이러한 조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벌써 학부모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쫓아가려고 절침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절차만 안내해주세요.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저는 심지어는 민사소송 가실 수 있고 형사소송도 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국립학교의 경우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. 다 안내해줘. 그래서 학교가 이 일을 은폐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나 이런 입장, 그런 느낌을 가지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초기에 절차를 갖고 자 그 우리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. 무엇이 중요한데? 우리가 이 생활 기록에 적히는 거 그따위 그게 뭐가 중요해? 이 일을 통해서 어른이 얻을 수 있는 미익이 뭔지 생각하자. 자꾸 그 어른이 어른다워야 돼. 이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? 오케이. 오. 굉장히 어려운 거 맞추시네요. 저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학부모님들에게 끝까지 물리는 거죠. 어머니, 그야말로 정말 정신 차리세요. 지금 이 기회에 이거 얘가 성찰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이것이 그냥 죄의식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. 우리도 그랬잖아.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장한 거지. 저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노장구의 얘기만 이거 만나고 뭘 그랬는가? 왜 말해? 중요한 문제인데 뭐니? 정말 이럴까? 뭐니 좋으냐고 근데 제가 뭐니 좋으냐고